대해 보각선사 서라고 나오죠. 대해 보각선사라고 하는 분은 바로 임재종의 원호선사의 제자인데, 원호선사의 제자로서 관화선을 주장하는 가장 첫째가는 그런 제1인자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대선사 행장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대선사는 과거에 도솔 종렬선사의 후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참 과거의 선지식으로서 세상에 나오셨다가 다시 송나라 희종 대관 3년 기축년, 그때 이제 나이가 21살 적에 담당 무준스님이라는 그 스님 밑에서 7년 동안을 시봉을 했다고 나오죠. 담당 무준스님이라는 그 스님도 아주 대선지식이라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크게 깨닫지 못했어요. 과거 전생에 도솔 종렬선사로 계시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야말로 19살에서 이제 그 태평주 은저감에 가가지고 그때 은저감 암주가 대우를 극진히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죠. 가남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대신인이 바로 과거 도솔 종렬선사의 후신이라고 그러한 현몽을 받고서 암주가 대우를 극진히 했는데, 그래서 암주가 이제 대신임을 만난 다음에 도솔 종렬선사의 어록책을 보여주니까 이 대신임은 한번 보고 다 외웠다고 나오죠. 과거 전생에 당신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출가야 뭐 16세 출가를 하고 17세 계를 받고 19세에 이제 제방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원래 그 어머니 꿈에는 어떤 신비로운 사람이 스님 한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계시는 침실에 와서 나타나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신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니까 북악에 계신다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임신을 했었죠. 임신할 때 그 하얀 광명이 방 안에 사무쳤다는, 그때가 남송 때 철종 원후 4년 기사년이라고 나오죠. 그런 것은 여기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담당 무준스님께서 대여스님에게 최후에 임종시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 다음에 원호극근선사가 서촉에 계시니까 원호극근선사를 가서 참구를 도를 배워야만 될 거라고, 원호극근선사를 만나면 다행이고 못 만나면 내 생에 이제 도를 이룰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담당 무준스님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호선사를 나이 37세 때 이제 겨우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원호선사를 37세 때 만났으니까 상당히 늦게 이제 원호를 만나신 거죠. 그런데 원호선사를 모시고 40일 동안 천영사란 절에서 계셨는데,
원호선사 밑에서 치자 노릇을 했어요. 제 스님이. 그런데 원호선사에게 법문 듣고 공부를 하다가 그때 어떤 손님이 와서 계시는데 원호선사하고 손님하고 같이 이제 공양을 드시는데 그 대선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중국 사람들은 숟가락이라고 해봐야 뭐 이렇게 저 돌로 이런 사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죠. 우리나라 숟가락하고 달라요. 그걸 뚝 떨어뜨려 버렸어 땅에. 그러니까 본호스님께서 그걸 보시고 왜 그러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사가 거기서 좀 당황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여스님에게 원호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선은 그 늙은 수 없는 선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행자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다른 고승전에 나와요. 독고승전에 또 속전등록에 전등록 거기에 나오는데 그대가 겨우 공부하는 것이 황양목선을 지금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황양목선이란 말은 원호스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라 처음 듣는 말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해득이 안 되시죠? 황양목선이 뭔지. 그런데 황양목이라는 나무요. 황양목이라는 나무인데 황양목 나무와 같은 참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황양목이 어떤 거냐면 도장 파는 나무 여기야. 도장 파는 나무인데 그게 잘 안 커요. 오래오래 커야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러니까 도장 팔 때는 나무가 단단해서 좋죠. 그런데 황양목이 윤달되는 해 조금씩 큰다거든. 말인지간.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 한 번 들고 5년에 두 번 드니까 7년에 세 번 들죠. 19년에 7번 밖에 안 들어요. 윤달이. 그런데 그렇게 한 2, 3년 지나서 가지 하나씩 도달할 정도로 아주 더디게 큰 나무라요. 저런 것은 잘 크죠. 저 버들나무 같은 것은. 근데 황양목은 회양목이라고도 하는데 도장 파는 나무라서 단단해서 잘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되 넓은 수 없이 진취가 없는 그런 참선을 한다고 꾸지름을 하신 거요. 그래서 그때 대여스님이 분발을 했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어요. 나도 그전에 저 한번 공부한다고 할 때 밥 먹다가 밥이 숨금으로 들어가지고 한번 혼난 일이 있어요. 아! 해가지고 뱉었지. 무심코 이제 공부에만 마음이 있고 먹는 데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구멍으로 식도로 들어가야 될 건데 숨구멍 이 구멍이 두 개 아니요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우주 원리가 겉에서는 하나면 속으로 들어가서는 둘이고 또 여기 겉에가 두 개면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눈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고 코도 구멍이 둘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지만은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면 둘이라. 그게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사람 인체에서도 어제도 말했지만 이 원리거든. 태극은 하나거든. 태극에서 벌어질 때는 음과 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둘로 벌어지고 둘에서는 또
하나로 합쳐지는 거요. 원리가. 사람 인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학은 우주 원리를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론이 바로 이원론으로 벌어지고, 이원론 그 자체가 일원론에서 기인된 거라요. 그런 철학에서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말하죠. 마지막이 다원론이죠. 일월 그 다음에 일월론이고 그 다음에는 다월론이죠. 철학 모든 그 논리는 이 세 가지 뿐이죠. 예? 일월론에서 그러니까 일월론은 유교식으로 말하면 일태극을 말한 거요. 도교에서는 도짜리. 도가, 그러니까 법성원용 무이상, 절대 진리, 일진법계, 일법계, 그것이 일원론이고, 이원론은 바로 음과 양. 유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진여문 생멸문. 예? 일심에서, 또 다원론은 이제 유교에서는 다원론이 오행 같은 거, 또 팔교 같은 거, 자꾸 이제 벌어졌죠. 많은 숫자로. 더하면 우주, 만유, 만물로 벌어지죠. 이거 하면 다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1원에서 결국에 2원으로 나가니까 둘로 시작하는 데는 속에 가서 하나로 이렇게 되고, 겉에 가서 하나로 시작한 데는 또 둘로 되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조조 스님이, 두 때를 제외하고는 죽반이시, 아침에 죽자시고, 낮에 밥을 자시는 두 때를 제외하고는, 부담용심이란 말이 나오죠. 어? 조주가. 그분 공부를 참 잘하신 분이라. 서장에도 아마 나올 것. 조주는 조주 어력에도 나오고. 그것이 이유가 있죠. 까닭이. 이건 여담인데 지금 말한 거요. 제 2시 죽반코 부자 용심이라. 공부가 참 대단히 높으신 분이라요. 조주 스님은 조주 무자하두를 말씀하시고, 조주가 만법 비밀이니 모두 여러 가지 그런 화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화두가 조주 화두를 주로 이제 우리 관화선에서는 조주 스님의 화두를 많이 참고하죠. 정전 백수장이 또 구자 무불성이니 만법 귀인이 전부 다 조주 스님 화두 아니오. 또 저 청주 포산이니 모두. 그런데 두 때 죽반을 제외하고는 자중심을 하지 안 했다는 거죠. 두 때라면은 아침에 죽을 먹게 했고, 낮에는 밥 먹도록 했죠. 총림에서 옛날 부처님 당시 때도 나우라가 어려서 출가해야죠. 배고프니까 울어서 왜 우냐고 하니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침에 죽 먹으라고 그랬죠. 한때만 먹는데 일종식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왜 그러냐, 죽이나 밥을 먹을 때 그 시주를 시은을 고맙다는 그 시주에게 축원하거든. 그다음에 축원할 때는 화두 같은 거 마음 공부를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두 때의 죽과 밥을 제외하고는 딴 생각 안 한단 말. 잡되게 용심을 안 해. 공부만 아주 일행삼매. 그야말로 일심으로 화두를 들더니 일심으로 마음 공부만 하는 거죠. 회광반도. 그러니까 죽반의 그
때에만 자존심을 하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권을 하는 거죠. 기회는 두때 죽반을 제외하고는 잡든 그런 용심을 하지 않는다. 공부에만 일심으로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먹을 때 화도 들다 잘못하면 목구멍에 손구멍으로 들어간 거 있어. 내가 그 겪어봤어요.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 아니라요. 그와 같이 대신도 숟가락을 먹다가 땅에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오노신님이 야단치기를 그대 공부는 넓은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공부가 참 굉장히 공부가 깊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라도 되잖아요. 숟가락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먹는데 신경을 안 쓰고 공부에다 신경 쓰니까 먹다가 숟가락이 땅에 뚝 떨어지거든. 그래도 원호신님은 대신님 너 공부 잘 못한다는 거예요. 환양목선을 겨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호신님의 법문은 성성적적을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도 밥을 분명히 먹으면서 공부는 분명히 해야 되지. 왜 공부에만 거의다만 그달려가지고 밥 먹는 데는 정신이 거기에는 소소 영영하지 못해가지고 숟가락이 떨어뜨리는 그런 공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중공부, 동중공부, 움직이는 활동 속에도 분명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면 화도 틀다가 차운전 못하고 차운전 하면서 화도 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거든. 차운전도 분명히 하면서 화두를 들 수 있는 그 공부라야 진짜 공부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원호신님은 그 법문과 같죠. 아마 처음에는 운전에 신경 쓰는 사람이 화두 들면서 운전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자가용 운전한 분들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요. 나는 처음에 공부할 때 말할 때는 공부가 안 됐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말할 때 신경이 그리 가. 그렇기 때문에 묵언을 한 거예요. 송담신이 묵언을 10년간 했죠. 인천 용화사 도실스님. 그러니까 묵언하면은 말하는데 신경을 거다가 뺏겨가지고 정신이 거기에 쏠려서 공부 안 되는 건 없겠지. 그래서 묵언을 이제 한 건데, 원칙은 공부가 제대로 잘 되는 사람은 묵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공부는 잘 돼야 돼요. 말하면서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 정도는 웬만하면 돼요. 공부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말하면서도 공부는 소소 영영하게 돼요. 나는 차라리 강의할 때가 더 공부가 잘 돼요. 타고난 업인가 봐요. 그전에는 말할 때 뺏겨, 정신을. 그 신경이 말한 데 쏠려가지고. 그래서 소소 영영이 잘 안 되는데, 공부가 더 어느 정도 되면은 말할 때도 아주 역력하게 잘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님이 밥 먹을 때 숟가락 떨어뜨린 것은 공부가 아직 미숙하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신님이 거기에 분발을 해서 공부를 더 강력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원호신님이 법문하실 때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부처님을 출신천이냐, 그게 이제 2페이지 제일 첫 줄에 나오죠. 2페이지 첫 줄에 어떤 것이 제보로 출신천이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운문이 대답하시기를, 운문 문헌선사 동산 수상행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죠. 제보로 출신천을 물을 때 운문은 동산 수상행이라. 이번 문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재벌 출신처가 어떤 거냐고 물었지. 쉽게 말하면 여하시 재벌 출신처 어떤 것이 이 여러 부처님이 출신하는 곳이냐. 출신이란 말은 몸을 냈다니까 몸이 생사고해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한 거지. 부처님의 해탈한 그 자리가 어떤 거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운문스님은 거기에 대한 답이죠. 이것도 이제 조사공안 화두죠. 거기에 대한 여가 묻는 말이고 운문의 답은 동산수상행이라 이렇게 답이죠. 이것도 좀 알기가 어렵지 않아요? 동산, 이걸 동산이 무루에 간다는 말인지, 어? 글자 대기에 따라서 이 화두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잖아요. 한자는 그래서 어려워요. 동산은 물이 위로 간다는 말인지, 동산이란 산이 서산은 서쪽에 있는 산이고, 서산대사는 저 요양산이 우리나라 서쪽이라고 해서 관서지방 그래서 서산대사라고 했죠. 동산이 물 위에 간다고 해서 하려는지 또는 동산은 물이 위로 간다는 말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띄려면 이렇게 떼야 돼. 동산이 물 위에 간다. 동산수가 위로 간다는 말이야. 아니라 동산이라는 산이 물 위에 간다 말이야. 지리산이 섬진강 위로 간다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답을 하니까 그 말을 원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스님이 듣고 이제 간소식하게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원호 스님이 말을 해놓고 원호 스님이 이제 당신이 말씀하기를 나는 그렇게 답을 하지 않겠다. 재벌 출신처럼 문헌선사처럼 동산 수상행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묻기를 아니 답하기를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훈풍이 자남내하니 전각의 생미라니라. 나는 그렇게 답을 하겠다 그만. 원호 답은 달라요. 운문의 답이 동산 수상행이고 재벌 출신처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답을 하냐면은 분풍이 자남내하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답을 하겠다만 군풍이란 말은 더운 바람이요. 5,6월에는 바람이 더우니까 더운 바람이 불죠. 5,6월 더울 훈자 더운 바람이 남쪽에 남쪽으로 붙어서 바람이 불어오니 여름에는 남풍이죠. 겨울에는 북풍이고 봄에는 동풍이고 가을에는 서풍이고 전각의 생미량이니라. 전각이란 말은 저 궁전 법당 저 대궁전 같은 모퉁이가 요 양쪽 전면이나 후면에 추녀가 나오죠. 그쪽이 전각이라. 그 궁전의 대궁전의 그 모퉁이 전각에 사각이라고 하는 각자 아니오 각도라는 각 그게 전어 모퉁이에 조그만하게 좀 약간 서늘한 작은 서늘함이 난다고 그렇게 나는 답을 하겠다. 그래서 대스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전우제가 끝쳤다고 나오죠. 앞뒤 생각이 뚝 끊어졌어요. 번외망상이 뚝 끊어져 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고 공부가 잘 됐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확철대오는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가 확철대오 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렇게 과거 선지식으로 여러 번 선지식으로 태어났거든. 대해가 최근에는 토설 종렬선사 후신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렇게 공부하기가 무척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공부했던 것이 매한 거거든. 매했다가 다시 원호심을 만나서 이제 다시 제명 대사라 일대사를 다시 밝힌 거예요. 육조신인도 처음에 보세요. 뗄람뿐이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오조스님 회상에서 어떤 스님이 나와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 말이 나오죠. 육조단경에. 그렇다면 육조신인도 매한 것을 시현으로 보였는지 그 전에는 도를 깨달았다는 말이 없지요. 금강경 듣기 전에는 그냥 뗄람뿐이지. 나무팔로 시장에 왔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 가운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어느 절에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저 오조 스님이 계시던 황매산 동선사에서 왔다 하니까 그러면 오조 스님을 내가 찾아뵈야겠다고. 오조 스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공부를 금강경만 독송하면 견성 성불한다고 그렇게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금강경을 배워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읽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오조신님을 찾아가려고 마음먹고 나중에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찾아갔다는 말이 나오죠. 육조단경에. 그러니까 대야신님도 이 정도 되었어도 아직까지 확철대오는 못했어요. 그래서 원호스님이 대여스님을 치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택목당에 나와서 공부만 전적으로 하는데요. 나무를 고르는, 그러니까 정진실이라 참선하는 수선사처럼 거기에 거쳐가게 해서 치자의 일을 보지 않게 하고 전적으로 공부만 하게 해가지고 전심으로 보림하게 했단 말이에요. 한 소식 했으니까 공부를 더 확철대오 하도록 그렇게 공부만을 전적으로 정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호의 방 안에서 어떤 스님이 육구무구가 저 등나무 넝쿨이 2페이지 지금 넷째 줄에 나오잖아요. 2페이지 넷째 줄에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다는 그 말을 어떤 스님이 물었거든. 그 말을 대여스님이 들었단 말. 육구무구랑 하선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유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죠. 유는 천상계죠. 무는, 묵구는 모든 공한 돌이 없는 본체계의 돌이라요. 그러한 것들이 마치 저 등나무가 나무에 올라타서 나무에 의지해서 나무 위로 나무를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등나무가 그와 같다는 그 말을 듣고 대여스님이 원호스님에게 묻기를 들으니까 화상께서 당시에 오조스님에게 계셔서 여기 오조스님은 오조 법연선사죠. 원호선사 스승이요. 오조 법연선사 그 처소에 있어서 일찍이 이 화두를 물었다고 하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조 법연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육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조 법연선사께서는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하고 원호스님이 궁금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대여스님이 대여스님이 이 당시에 이 문제 화두에 대해서는 몰랐으니까 물은 거죠.
답하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노스님이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스님께서 이미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런 법문을 물으셨으니까 지금의 그걸 말씀을 하신다 해서 뭐가 방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노께서 부득이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거기에 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오조스님에게 묻기를, 육구무구가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다고 하는 그와 같다는 그 의지가,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하고 오조에게 물었다만, 그러니까 오조스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육구무구 여등리수라는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요야 묘불치하고 화야 화불치입니다. 묘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묘사할 수가 없고,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 그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묘사한다는 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윤곽을 잡아서 이렇게 그림 초잡는 거죠. 아무리 그려보려고 해도 그릴 수도 없고, 그걸 써보려고 해도 쓸 수도 없는 그런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묻기를, 그렇다면은 나무가, 그 등나무가 의지했던 나무가 넘어지고 등나무가 말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묻는 말은 원호스님이 버전스님에게 물은 거죠. 오조스님한테. 그러니까 오조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상수 내 아니라 서로 따라오느니라. 무엇인지 짐작이 갑니까? 어? 무슨 말인지. 조사들의 법문은 조금 엉뚱한 데가 있죠. 우리 의식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엉뚱한, 어? 땅띔도 못하는 그런 도리가 있죠. 이런 도리는 별것도 아니에요. 별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 것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설파해도 돼야 별것도 아니에요. 설파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번외망상이요. 번외망상이 온갖 육식이, 육진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그게 바로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한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무가 넘어지고 등나무가 마를 때는 어떤 때겠어요? 육진과 육식이 녹아볼 때죠. 응? 그때를 물으니까 상수래 아니라 서로 따라와요. 그물을 이렇게 잡아떼면 그물코가 쭉 따라오듯이, 즉 말하면 죽비 끈을 잡아떼기면 죽비가 쭉 따라오듯이 그렇게 쭉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에 육진이고 육식이고 뭐 전부 다 쭉 따라오는 거죠. 아까 나는 여기 일월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나는 주장해. 이 말 나는 뺐네. 상수래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지금 내가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하는 소리야. 나는 일월론보다 더한 것을 나는 말해요. 이건 나의 말 뺏기는 없어요. 각성식 논리요. 철학에서나 과학에서는 일월론, 이월론, 다월론만 말하는데, 나는 특별히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초월론이라. 초월론이란 말은 안 쓰죠. 초월론이란 말은 다원이고 일원이고 이원이고 이걸 다 초월하는 초월론이라. 부처님은 설법은 거기에 초월론이요. 초월론에서 어떤 때는 일월론으로 말씀도 하시고, 일진법계 또 일법성을 논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진망 두 가지로
생멸과 진열을 말할 때는 본체계와 현상계를 말하는 것은 이벌론이고, 거기서 반중생, 반유가 발생되는 그런 설법은 다월론이죠. 그러나 가장 최고는 이 초월론이다. 초월론에서 보면은 상수래요. 일월론이나 초월론에서 보면은 모두가 우주만과 그 글이 쑥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어요. 우주가 제오수하고 만화가 생오신이라, 동양의 중국의 음부경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불교 아니더라도 대단하죠. 불교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그 동양 최고 그 철학도 그런 대단한 소리가 있어요. 이 말이 음부경에 나오거든요. 환계 음부경. 이것도 대단한 소리 아니오. 우주가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운명 보는 사람은 우주가 손 꼽짝꼽짝 하는데 여기에 우주를 막 돌린다고 하잖아요. 지구 위를 돌리면 지구를 돌리듯이 우주가 손에 있고 만 가지 조화가 내 몸에서 나온다고. 내 몸이 뭐 일반 사람들은 소천지라고, 작은 천지라고 하지만은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일미진중 함시반이거든. 이 몸 그대로가 우주 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가 몸에서 나온다는 이런 도리가 바로 상수래야지요. 거기서 우주 만유가 전부 다 거기에서 쭉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안에 갖추어져 있어요. 근본이 그거니까. 그래서 대신님이 이 말을 듣고 당장에 화련되어 했단 말이에요. 그 말 끝에 이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까 것이 훈풍이 잔암내 거기까지도 확철대오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하니까 원호스님의 여러 가지 그런 조사의 법문, 인연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화두 공안을 들어가지고 힐란을 해봐, 힐문을 해봐도 그때는 대여스님이 하나도 막힘없이 답을 해요. 수대가 막힘이 없다. 응답을 척척척 박사라. 그때 이제 원호스님이 기뻐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속이지 않는다. 인가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임제 정종기를 원호스님이 쓰신 것을 그 대여스님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임제 정종기는 임재종의 정통 그 전법 정맥을 법맥을 받은 건데 그 정종기를 보관한 그 방까지도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전법 제자로 이제 그 후계자로 이렇게 대여스님에게 그 법을 전한 거죠. 그래가지고 대여스님이 원호의 제자가 되었다. 원호스님은 그 법맥을 이때 이제 있게 된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스님 같은 대선지식도 공부를 피나게 했었고 마지막에 원호스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일생은 그것으로 끝날 뻔한 거예요. 천행으로 참 원호스님을 만나가지고 담당 무준스님의 그 유언대로 원호스님을 만나야 일대사를 마칠 것이다 라고 하신 말대로 그렇게 된 거죠.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 정도만 하고 여기는 대략 하면 아시니까 거기에 중요한 거니까 내가 중요한 것을 한번 한 겁니다.